시편을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신분으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얼룩진 인간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어요. 어디에서요? 저 골고다의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한 대가로 인류는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후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가 있는 감람산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 짧은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찬송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슨 찬송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 때부터 적대자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마지막 되는 해인 유월절 7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민중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분위기는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민중은 혁명가로 기대하던 예수님께 적대감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거절감과 적대감이 가장 컸던 날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은 이렇게 긴장감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며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예. 예수님도 찬양을 하시다니. 예? 제가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예수님의 찬양하시는 모습과 우리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처럼 찬양을 하시다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신 찬양은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찬양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또 음성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고음인지 저음인지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찬양하는 모습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찬양을 하시면서 아마도 눈을 감으시거나 머리를 좌우로 흔드시거나 위를 향하여 하셨을 것 같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죄인인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는 비교가 안 됐을 것입니다.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전심을 다하는 찬양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부른 찬미가는 어떤 찬미가였을까요? 학자들은 그 찬미가가 아마도 시편 136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후렴구가 26번이나 반복되는 감사시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라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호두예요, 호두.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예배 인도자의 선포가 26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시의 주제는 감사라는 것을 얼른 알수 있습니다. 감사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호두예요, 호두. 여러분, 천안 호두 아시죠? 예, 천안 호두 기회 가시면 이 단어 기회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차를 타고 부산이나 광주를 갈때 경부고속도로 천안 휴게소에서 잠시 쉬잖아요. 예, 동승한 누군가가 호두 한 봉지를 사와서 자, 호두 먹으세요라고 하면 감사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호두가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호두 라이에호와, 호두 라이에호와. 히브리어라는 영어로 전치사 투라는 말이에요. 투. 그래서 라이에호라는 말은 여호와께라는 뜻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청중을 향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호두라예호와라고 선포하면 회중은 일제히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화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 키예요. 이 접속사입니다. 키. 영어로는 비코스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인 톱. 이 톱은 선한, 좋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굿이에요. 굿. 그리고 레홀람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스도는 인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하스드는 헤세드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6편 1절을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두 라이예호와 키토 키 레올람 하스더 그랬어요. 어떻게 할 만하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두 라이예호와 키토, 키레올람 하스더. 다만 한 단어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라도나이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읽거든요. 그래서 라도나이를 작게 발음하면 라도나이, 라도나이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런 라도나이라는 말은 주님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시편 136편 1절의 히브리어 성경 구절을 저를 다시 한번 읽고요. 이 찬양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호두 라이에오화 키톱 키레올람 하스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지금 시편을 공부하고 있어요.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감사 찬양을 말이죠. 아주 열심히 감사 찬양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배심팔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때에 무사태평하게 시편 136편 찬미가를 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드렸을 때 만찬장은 천상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을 소리내어서 두세 번 읽으면 정말이지 하늘에서 담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까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히브리어로 불러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주 쉽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 가사를 올려놓았거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저를 따라 예수님이 부르셨던 이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준비되었죠?
자, 제가 먼저 이 찬양을 한번 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라도나이 키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준비됐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기레 홀람하소 호두라도 나이기토 기레 홀람하소 호두라도 나이기토 호두라도 나이기토 어때요? 할만하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저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호두라도 나이기토 기대 혼란하소 오더라도 나이기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하셨다면,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곧 들이닥칠 폭력과 억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찬양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실 때이 찬양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늘 감사를 드리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여러분,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을 하게 합니다. 기도를 하게 합니다. 오늘도 시편 묵상과 찬양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